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이제 들어온 게 있어서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질문을 보면 그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라스호퍼는 학부 때 써왔는데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아직 전문적인 부분은 손은 아직 안 대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 대학의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은 그런 쪽으로 배워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까지 기존 방식으로 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 대학원에 간다면 컴퓨테이션 쪽을 어떻게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전략을 펼칠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후자는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고, 후자는 뭐 개인적으로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파이썬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뭐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전에 비디오 비슷한 것들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가셔 가지고 다른 비디오도 한번 보시길 권장해 드려요. 비슷한 질문들이 꽤 이제 많이 들어와서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이 비디오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래도 비디오 만들어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비디오도 만들어 놨는데 반복적인 부분들, 제두 가지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그 학교 입학을 떠나서 내가 크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 확실하게 갈 건가?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건축 같아요. 그라스호퍼를 쓰신다니까. 건축을 하면서 건축이라는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컴퓨테이션이라는 걸 가져와서 쓸 것인가? 이두 개는 확실하게 갈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비디오도 만들어 놨지만 이게 쓸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머리, 뇌 구조도 아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거는 마치 쉽게 설명해 드리면 문과라 이과 이두 개를 다 한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만 포커스해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야 된다. 내가 만약에 건축 베이스로, 물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더라도 건축 베이스로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완전 어떤 부분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냐. 예. 네, 그 부분을 봤을 경우에 건축이라고 하면 일단은 에마크를 가야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약간 전략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 컴퓨테이션 스페셜리스트로 갈 거다 하면 그것도 또 전략이 달라지겠죠. 사실 그거를 스스로한테 물어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그때의 기분이라기보다도 내 체질과 성향과 경향이 혹은 집안의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되게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성향이 안 맞으면 또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민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일단 입학을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중요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둘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전략인 거죠. 되게 전략도 간단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비록이라고 쓰면 좀 그렇겠다. 어쨌든 내가 지금 이런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다. 이런 내가 너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포트폴리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어떤 그 디렉션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을 분명히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너희 프로그램들의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에, 예. 내가 더 스페셜하게 될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어드미션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분도 기분이지만 그 뽑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심플해져요. 되게 간단해져요. 예.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비디오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수님들이랑 이야기해 보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교수님들도 그 학생들이 뽑을 때 물론 되게 잘한 이미 다 완성된 애들은 잘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내가 이미 막 건축이 돼서 막 진짜 엄청난 커리어가 썼는데, 이게 왜 에마크 하러 들어온다네? 제가 옛날에 MIT 있을 때 그랬거든요. MIT 연구원으로 있을 때 MIT 학교 건축과를 썼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부르더라고요. 한 번은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갖고 너 어디 있니 물어보는 거. 왜냐면 제 학교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제 이메일 mit.edu에서 보냈으니까 올라오래서 3층에 올라갔어요. 가니까 우리가 1차 리뷰를 넣을 걸 했는데 너 이미 뭐 이런 거 작업 다 했는데 왜 혹시 프로그램 잘못 쓴거 아니야? 딴 쪽으로 돌려줄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계산을 막 했죠. 그래서 아 아니야 나 내가 에마크 쓴 이유는 나 건축가가 되려고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물론 네가 봤을 때내 포트폴리오나 커리어가 그런 게 이제 밑할 수 있겠지만 나는 건축가를 이제 라이센스 트랙을 가기 위해서 건축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 물론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유효한 그 이유예요. 유효한 이유예요, 진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얘가 우리 에마크로 들어오는 게 맞지. 그래서 넘기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너 다른 프로그램을 옮겨줄까? 너한테 맞는 거 이런 거 같은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에마크 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컴퓨테이션을 하려고 제가 했던 타이밍이었었거든요. 그때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어쨌든. 아니, 뭐 건축가가 좋죠. 좋는데 제 성향과 포커스와 그 다음에 일단 돈이 안 맞죠. 저는 흙수저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요? 아, 어쨌든 뭐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아, 그런 것들이 있다. 좀 이렇게 물론 이게 하나의 이그잼플이 일반화해가지고 모든 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좀 전략을 좀잘 펼쳐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원을 할때 정말 아이비리그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혹은 뭐 유럽의 좋은 학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탑 스쿨이라고 흔히 여겨지는 그런 학교들 지원해보고 그 다음에 뭐 흔히 뭐 굳이 뭐 그런 표현은 안 쓰겠지만 그러니까 뭐 1차, 2차 이런 게 있잖아요. 레벨 혹은 난이도가 쓰면서 아 내가 올해는 이 정도구나. 내년에는 여기에 목표를 맞춰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지원을 해도 어차피 다 동일한 선상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학생이면 다른 사람도 학생이에요. 물론 그중에 몇몇의 사람들은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 들어서 저처럼 이제 공부해가지고 경력 쌓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해서 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일단은 뭔가 센스가 온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썬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코딩을 공부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4차 산업혁명, 뭐 데이터, 뭐 AI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저는 솔직히 데이터에 대해서 왜냐면 결국 다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짤수 있냐 많이 못 봤어요. 예,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막 지원서도 쓰고 막그 정부 일도 받아오고 그럼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해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저의 표면적인 시각인데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데이터를 다룰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코딩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랑 굉장히 이제 그 결을 같이 하는데 파이썬을 공부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진학을 떠나서 그리고 동시에 뭐 내가 뭐랄까요 뭐 학교 다니는 어떤 뭐 과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건또 동일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교를 나왔다고 친다면 기본적으로 아 쟤는 책을 읽고 언더스탠딩 할수 있구나 디스커션 할수 있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익은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겠구나 뭐 스피킹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대충 읽어낼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브로큰 잉글리시라 하더라도 대학교를 나왔다고 친다면 그잖아요 건축과를 나왔다고 친다면 아 기본적으로 아쟤 캐드는 할수 있겠네 2D는 할수 있겠네 3D는 할수 있겠네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희 때는 물론 3D까지는 아니더라도 2D, 2D는 다할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요즘 그 학교들 졸업하는 친구도 보면 기본적으로 3D 다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죠. 워낙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딩은요, 마치 우리가 학교 대학교 다닐 때 영어 다 이수하고 공부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 다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도 하고 이런 것처럼 코딩도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결국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스플리식하게 딱 만들어 놓은 게 코딩인 것 같고, 그거를 좀더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게뭐법 같은 것들. 여전히 모호하죠.
그보다 좀더 모호한 게 이제 인간들이 쓰는 이런 말들. 이렇게 저는 약간 하거든요. 수학은 사실 굉장히 코딩이랑 비슷하죠. 하나도 틀리면 안 되죠. 수학도 굉장히 되게 익스플리식한 언어인 거예요. 컴퓨터 언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법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도 완전 코딩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깨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말들은 그런 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좀더 이렇게 좀 임플리시트하다, 암묵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언어라고 보면 우리가 수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산수 되게 어떤 통계적 센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영어도 그렇고 언어잖아요. 수의 언어, 그 다음에 사람의 언어, 그 다음 뭐예요? 컴퓨터의 언어. 예. 그래야지 우리가 좀더 이렇게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날이 오고 있다 생각해요. 제 조카들도 보면 다 학교에서 코딩 같은 거 공부하고, 지금 변한 속도들을 본다면,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력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달라요. 마치 100년 전 사람들이 지금 20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거냐는 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기차 있죠. 기차 철로 위에 집들이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철로가 다니면서 움직이는 집인 거야. 그때의 상상력으로 100년을 내다본 거거든요. 100년 뒤를. 그러면은 그때는 그게 맥센스에 보여요. 하지만 이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지금 2020년 이때의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10년 뒤를 상상한다는 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으로 그때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코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해놨을 경우에 많은 베네핏이 있다, 분명히. 그리고 베네핏이 존재한다는 거는 여전히 스페셜리스트인데 제가 보는 미래는 그게 아니에요. 다 너도 나도 코딩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예. 분명히 그날이 오고 있고, 특별히 디자이너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건 그만큼 베네핏을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그 시대가 왔을 땐 자기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파이썬을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근데 진학을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마치 제가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피는 계절이 다르다. 예, 어떤 사람은 봄에 펴요. 여름에 피고, 가을에 피고, 겨울에 피고.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저 20대 때, 30대 때쭉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아, 내가 아직 꽃이 필 시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계속 쌓았어요. 실력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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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아직은 좀더 멀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실력을 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파이썬을 공부할 때도 내가 당장 내년에 뭔가 입학을 해야겠다. 좋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한 10년 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을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 파이썬 한대. 파이썬 나 공부하지 말고 공이 갈 방향으로 치고 나가서 딱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코딩을 공부하라. 그러면 좀 내가 마음적으로 그거를 볼 때도 아좀덜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안 되더라도 어차피 나는 이거를 평생 할 거니까 이런 멘탈리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 분량을 채우게 되고 분량을 채우게 되면 어떤 그 특정 위치에 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노파시에 말씀드리지만 코딩을 공부할 때 코딩을 공부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도 이제 다들 뭐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도메인이 되게 중요해요. 도메인.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했어.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그럼 이거 내가 어떤 어플라이 할 건데요? 지금이야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인정을 받겠지만 그게 도메인이 없을 경우에는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영어 다 해요. 예. 다들 뭐 토익 뭐 몇백 점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어디다 어플라이 하려면 못해요, 제대로.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 똑같다고 친다면 좀 앞서 나가자는 거죠. 미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 30대 때 깨달으면 늦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 내가 이걸 20대 때 알았으면 더 빨리 할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30대도 존재하고 40대, 50대 다 존재한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나의 어떤 종합적인 상황과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자. 그런 게 일단 제가 이미 비디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글을 남기신 분들한테 과거에 제 생각도 좀 나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전합니다. 물론 이건 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틀린 부분들도 있고 저도 뭐
제가 경험한 게 다이기 때문에 아직 뭐 어리고 한창 배워나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볼수 있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채널은 워낙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되게 감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오시는 것 같고. 아, 먹방 이런 거 했어야지 좀, 그죠? 좀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전 충분히 뭐 전달된 것 같고, 한번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